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의 모발 특성상은 곱슬이 있지만은 큐티클층이 얇아요. 그래서 상처를 잘 입는데 제가 그 1차 연화로 했는데도 예, 환원제가 부족한 거예요. 이럴 때 많은 미스들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피카의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C1 네. 저희 피카에선 C1이 강곱슬 펌제예요. pH 9.5짜리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화 때 깊숙한 연화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연화가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 1차 연화에서 이렇게 제가 세어볼게요. 잘 안 쓰죠? 네, 이렇게 잘 안 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2차 연화에서는 이게 잘 쓸 거예요. 쑥하게 여기서 손상이 있고 데미지가 있다 그래서 약하게 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오늘 C컬펌을 할 건데 제가 한번 확실한 연화 깊이 볼 수 있는 열펌에 있어서 저희가 실패 보는 게 뭘까요? 네, 1차적인 거는 연화예요. 연화에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 pH 9.5짜리 예, 강곱슬 펌제를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예, 피카의 연화는 피카의 연화법은 굉장히 쉽고 빨라요. 그래서 미친 연화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지만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미친 것처럼 네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네.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연화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연화 미친 연화 후에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아까는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연화가 돼서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제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 이렇게 2차 연화에서 어떻게 연화가 되는지 2차 연화에서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서요. 똑바로.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이렇게 세워보세요. 어때요? 샴푸하고 나와도 이렇게 서요. 잘 쓰죠? 네, 이렇게. 네. 자, 또 볼까요? 네,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죠? 잘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연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트리플 연화까지 끝났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